안녕하세요, 상의모입니다. 오늘은요, 타코야키 팬으로 풀빵 한번 만들어 볼게요. 타코야키만 만들어 먹고 놔두기는 아까운 팬이잖아요. 그래서 활용해서 오늘은 풀빵을 한번 만들어 볼 텐데요. 먼저 밀가루 반죽을 좀 할게요. 핫케이크 가루입니다. 핫케이크 가루를 좀 활용하시면은 스푼으로 뜰게요. 이게 편해요. 자, 이 정도 이렇게. 자, 듬뿍 떠가지고는 이거는 밀가루입니다. 소주잔으로 물 계량할게요. 이렇게 가득하게 넣겠습니다. 그냥 대충 넣겠습니다. 아주 약하게 하겠습니다. 너무 세면 빵이 겉에부터 타거든요. 그래서 좀 불을 아주 약하게 한 다음에 이 타코야키 팬을 조금 예열을 시키는데요. 불이 약한 만큼 조금 오래 예열을 시킬 겁니다. 이렇게 손을 댔을 때 약간 따뜻해질 정도까지 예열시키겠습니다. 이 후라이팬을 자주 안 쓰잖아요. 자주 안 썼기 때문에 확실하게 예열시켜서 구워야지 잘 떨어지거든요. 기름을 살짝 묻히는 정도로 기름을 여기는 조금씩 넣어주면 방울씩 타코야키 할 때보다는 기름을 덜 넣죠. 자, 기름을 조금씩 넣어줍니다. 굉장히 묽어요. 묽게 반죽이 돼야 돼요. 부어줍니다. 파당골을 이렇게 조금씩 넣어줍니다. 요거는 만들어는 파 삶은 거고요. 요거는 시판하는 파당금이거든요. 자, 시판하는 파당금 넣으셔도 됩니다. 이렇게 자, 조금씩. 슈크림도 넣어주면 슈크림 풀빵이 됩니다. 이렇게 지금부터는 타코야키 하는 것처럼 뒤집어 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돌려서요, 앞뒤로 다시 구우면 돼요. 이것도 불을 아주 낮췄기 때문에 이제 빨리 익진 않거든요. 예, 타코야키 만들 때처럼 기름을 듬뿍 넣는 게 아니기 때문에 타코야키만큼은 빨리 싹싹 안 돌아가요. 기름을 많이 넣으면 싹싹 잘 돌아가거든요. 자, 이게 밑이 어느 정도 이렇게 익어야지 돌아가요. 이렇게 안 익은 거는 빨리 안 뒤집어지고요. 이렇게 빨리 익은 것만 뒤집겠습니다. 돌리시면 됩니다. 제가 지금 불을 아주 낮췄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빨리 안 익고 있거든요. 실제로 풀빵도 보면 그렇게 빨리 안 익어요. 좀 기다려야 돼. 이렇게 해서 뒤집고. 자, 이제 전부 이제 한 바퀴 돌렸거든요. 이제 불을 조금 높여줘도 돼요. 그러면 불을 조금만 더 올릴게요. 그래도 너무 세게 하면 안 돼요. 조금만 더 올려서 노릇하게 익혀주면 돼요. 그리고 반죽이 좀 묽어야 돼요. 반죽 너무 빡빡하면은 이게 단단한 빵이 되거든요. 근데 풀빵 같은 질감이 되려면 반죽이 조금 물러야 됩니다. 이거 밀가루 계산하실 때 보통은요, 16개잖아요. 그러면 반죽은 한 13스푼 정도는 하셔야 돼요.
겉이 약간 이렇게 노릇하게 됐거든요. 그러면 이게 다 익었습니다. 그런데 겉을 좀 더 바삭하게 하고 싶으면 계속 덮으셔도 돼요. 계속 불은 지금 약불로 해놨고요. 아까 처음보다는 불을 좀 더 높여서 약불로 해놨습니다. 이렇게 이제 돌려가면서 조금만 덮으셔도 되고 이러면 다 된 것 같아요. 끝났습니다. 자, 이제 한번 담아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풀빵이 완성되었습니다. 타코야키 팬을 활용한 풀빵 완성되었습니다. 상의모였습니다. 감사합니다.